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점치는 사나이예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사주일간으로 보는 띠운세 영상입니다. 사실 띠만으로 운세를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운세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이 사주일간이기 때문입니다. 일간은 사주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띠는 이 일간에게 조종당하는 일곱 글자 중 하나에 불과한 글자입니다. 일간에 따라 재물이 되기도 하고 구설수가 되기도 하고 인복 등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애초에 띠라는 글자는 운세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즉 같은 띠라도 일간에 따라 운세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띠만으로 운세를 보는 것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다면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띠운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간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남겨놓은 띠운세 시작 부분부터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 찾는 방법은 유치원생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이 영상 댓글과 정보란에 적어놓은 사주 뽑는 만세력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생, 년, 월, 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면 내 사주가 이렇게 뽑아집니다. 여기서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 내 일간입니다. 일간의 종류는 간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 총 10가지 일간이 있습니다. 아주 쉽죠? 어서 내 일간이 뭔지 찾아주세요. 찾아보셨다면 원숭이띠 닭띠 운세, 직업운, 재물운, 취업운, 연애운, 합격운, 시험운, 사업운, 이직운, 문서운, 이동운 바로 시작합니다. 직업운 간목일간 을목일간은 이번 달 구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구설수가 일어날 수 있는 운입니다. 내 직업운이 이 구설수로 아주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와의 트러블로 인해 구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말을 아끼셔야 하고 말만 아끼신다면 이번 달 직업운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내 명예가 바로 서는 운이기도 합니다. 병화일간 정화일간은 직장 동료들과의 협동으로 내 직업적인 위상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대신 내가 일에는 집중이 안 될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는 운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게만 행동하지 않으신다면 이번 달은 승진이나 연봉협상의 플러스 요인을 만들 수 있는 달입니다.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모두 동료와의 트러블로 인한 구설수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나대서는 안 됩니다. 나대지만 않는다면 명예가 상승하는 직업운입니다. 임수 계수일간은 직업운으로는 최고의 운입니다. 이번 달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직업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일들을 해내는 운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물운 간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은 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횡재수도 있으니 로또도 사보세요. 평소보다 내 재물의 사이즈가 증대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투잡을 해도 괜찮습니다.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은 내가 욕심내다 재물을 날릴 수 있는 운입니다. 재물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동료나 친구 말만 듣고 투자를 한다거나 동업을 했다. 이럴 때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입니다. 이번 달은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취업은 합격은 시험은 간목일간, 을목일간, 무토일간, 기토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은 내가 취업, 합격, 시험에 있어서 모두 경쟁자를 꺾어버리는 운입니다. 이번 달 취업, 시험, 합격운이 아주 좋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병화일간, 정화일간은 이번 달 취업, 합격, 시험을 꺼버리는 운으로 들어옵니다. 평소 실력만을 믿고 도전하셔야 되는 운입니다. 연애운 간목일간, 을목일간,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은
남자분들은 연애운이 좋지 않고 여자분들만 좋습니다.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운입니다. 하지만 남자와의 마찰을 나타내는 운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달은 남자를 만나서 절대 내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이 연애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화일간 정화일간은 남자분들에게만 연애운이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퍼주기만 하다가 다른 여자한테 남자를 뺏길 수 있는 운으로 들어왔습니다. 절대 남자한테 퍼주지 마세요. 사업운. 갑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은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운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번 달에 내가 하는 사업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도 있는 운입니다.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은 사업이 커지는데 직업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운입니다. 내 행동이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상대방이 내 사업 노하우나 돈을 뜯으려 하는 운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계약이나 직원 뽑을 때 사람 상대할 때 이 경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 욕심만 내지 않으신다면 무난하게 사업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운입니다. 이지군.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 분들이 이지군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 평생 직업이 될 만한 곳에 이직하시거나 앞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이직할 수 있는 운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갑목일간, 을목일간은 이지군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직한 곳에서 동료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화일간, 정화일간은 이번 달에 이직하면 지금보다 더 못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문서운.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은 부동산, 문서, 자격증, 기타 다른 문서운들이 아주 좋게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에 최대한 많은 문서를 취득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나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이세요. 단,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은 다른 사람이 사기를 칠 수도 있으니 문서를 취득할 때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갑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은 문서운이 좋지 않고 누군가 내 뒤통수를 치는 운입니다. 재물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문서를 취득하시는 것은 다음 달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운. 모든 원숭이띠 닭띠가 이동운이 들어왔습니다. 대신 갑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 무토일간, 기토일간은 아는 사람을 조심하시고 만약 이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집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사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사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은 다행히 이동운은 좋게 들어왔습니다. 편안히 이동하시면 됩니다. 띠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한 내 운세를 알고 싶으시다면 위에 나오는 내 사주로 직접 보는 7월 운세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